유명이 좀 더 하자. 이런데 일부러 계단길을 밟으시다니까. 아, 여기서 잠깐만 좀 쉬더라도 쉬었다가 숨을 좀 골라갖고 요 계단을 올라가시라니까요. 그러니까. 아니, 쉬운 분은. 의사 선생님이 네. 계단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말랬어. 계단은 내려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. 아니야. 계단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. 올라가는 걸로 해야 돼요. 올라가서 힘을 좀 딱딱 줘야 돼요. 이쪽 다리 같은 말아. 요 계단으로 천천히 계단을 밟아보시라니까. 예. 그렇죠. 밟으면 그렇죠. 밟지. 옳지. 예. 자꾸 그렇게 해야 무릎에 힘이 좀 붙어요. 자, 제 어깨를 잡고 오세요. 여기다 손을 올리고 오세요. 네. 이게 안 되네요. 아유, 돌덩이 같은 애 바위 뚫만 하네. 네. 이렇게 내려오셔야 이게 내리막이 앉으면 하지. 그래, 아, 이렇게 병주고 약 준다니까요, 그죠? 아, 저렇게 이쁜 짓을 하시니까 또 병사 빨리 갈 수 있어. 어머니 긴장 늦추시면 안 돼요. 병사방이 갖고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.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. 네. 다 왔네. 하지만 네. 저희가 좀 앉았대. 네, 여기 앉으시죠. 잘 그러시네요. 그래도 자네 없으면 더 잘 걸어. 왜요?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렇지. 아니 이제 편한 길로만 다니시니까 그러면 안 되지. 올라갈 때는 계단을 자꾸 힘을 딱 이렇게 무릎에 힘이 딱. 저 힘 줘봐요 무릎에. 다 그렇죠. 이렇게 힘을 자꾸 줘야 된다니까. 이쪽 여기... 다리는 괜찮은데 빨리 한 거라. 이게 좀 말을 안 들어요.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걸 자꾸 움직여 말을 듣지. 수영할 적에도 이게 말을 잘 안 들어. 여기 다리 이렇게 앉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이렇게. 들으면 들었지 뭐. 더 들어봐요. 더. 그건 좀 곤란한데. 자꾸 들어봐요. 이렇게. 그럼 여기 힘이 딱 들어가. 아, 80 노인한테 시킬 거 안 시킬 거 다 시키고 앉았네. 아니 그건 이제 해서 자랑이 아니라 자꾸 하면 요 배에 힘이 좋아져서 다리 힘도 좋아지고. 그래도 물에도 가다 보면은 다리에 힘도 줘요. 배 안 아팠어. 이렇게 하고 다니면 신발끈을 못 묶어서 이러고 다니는 거죠? 그냥 신는 거야 쑥 들어가고. 아유 그러면 안 되죠. 그러면 사고 나지. 그건 안 올라간다. 다 올라간다니까요. 자꾸 뭐든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. 훨씬 더 걷기 나을걸요? 몰라. 그렇게 안 걸어봐서. 가시죠. 이것도 좀 편한가 뭐. 여보 운동기구 여기 다 있지. 저기 앉아서. 저기 앉아서 좀 봐. 아니 자꾸 앉았지 말고 일로 와봐요. 앉았지 말고 일로 와보시라니까 왜 자꾸 앉아 계실라 그래. 운동을 하시려고 오셨는데. 이거 뭔데? 아니 어머니 이렇게 나 이거 할 줄은 몰라. 왜요? 이거는 뭐예요? 자네도 허리가 굵어지니까 이제 이거 해야 돼. 아니 저는 아직 허리 안 굵어요. 아니 저는 아직 허리 안 굵어요. 어휴, 허리 잘 돌아간다. 예? 그럼 무시하지 마라, 좀. 아니, 그러니까 일로 와서 이것도 한번 해봐요. 예? 안 해, 그거는. 왜 안 해요? 가만히 있어봐, 내가 하는 거 있으니까 하겠어. 아유, 우리 동네 거는 말을 잘 안 듣는데, 얘는 말을 잘 듣네. 누구한테는 안 되네. 일단 가만히 있어. 어이구! 더 앞으로 그래 걷는 거 대용이야 대용. 아 이게 걷는 거예요? 그냥 지가 움직여 주는 것 같은데. 아 이게 왜 지가 움직이면 줘? 자동으로 지가 움직여 줘. 나는 별로 걷는 느낌은 안 들어요. 아 이제 그만하자 이만하면 됐다. 아 조금만 더 해봐요. 땀나. 땀 안 나잖아요 아직도. 나만 땀 안 났나? 안 나요 지금 보니까. 저 틈으로 다 보고 있어요. 이거 쓰기하면서 보세요. 이게 다리도 일어나는데 이거. 아 이거 대요. 장모님 하시겠어요? 해봐요. 이것도 괜찮다. 아 좀 앉아도 돼요. 에? 여기 앉으라고 해놓은 건데 좀 앉아야지. 여기 앉아봐요 여기. 아 자네는 해봐. 조금 해봐요. 이거 해봐. 앉았어. 그거 해봤더니 잘 안 올라가던데. 아니 이게 다리에 힘을 주면 금방 올라가겠네요 보니까. 그렇죠. 예.
팔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, 그래서 이거는.